반갑습니다.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천소정입니다. 소개드릴 임야는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임야이며 강가를 접한 임야입니다.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갈전리 강가 임야까지 구분 5.0km입니다. 매도금액 2억 7,300만원이며 절충 가능합니다. 평당 2만 5천원 토지면적 1920평 36,099제곱미터 농림지역이며 지목은 임야입니다. 강가를 접하여 경관이 수려합니다. 토지 매입 전 건축행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건축선임과 상담 필수입니다. 임업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강가를 찾으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토지 이용계획 농림지역 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하천구역 하천법, 농림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입니다. 그러나 시도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갈전리,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리이다. 어룡산 기슭에 위치한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갈밭, 건시골, 대조, 산수골, 아차 등이 있다. 갈밭은 모든 산이 측덩굴로 뒤덮여 있어 1년 동안 이를 제거하면서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시골은 산명 수려하여 시인 묵객과 권세 있는 선비들이 많이 찾아와 자연을 벗삼아 즐겼던 곳이라 부르게 된 이름이다. 대조는 매년 많은 황새들이 날아와서 서식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황새길이라고도 한다. 산수골은 배산 임수지로 강변에 위치하여 산수의 수려함이 극에 달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산수동이라고도 부른다. 아차는 지형이 금비녀가 땅에 떨어진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